정말 대단하십니다. 다시 산에 오른 부자. 갑자기 걸음을 멈추는데요. 산삼 있습니다. 네? 산삼. 산삼 있다고요? 네. 네.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한 4, 5년 된 거. 여기에도 있고. 그냥 가세요. 아, 저기 아직 어려서 본 것만으로 고맙게 생각을 해야죠. 저런 거 그냥 두고 갈 때 아깝지 않으세요? 산삼이면 되게 귀한 거잖아요. 아유, 아까운 건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약이 될 정도가 대약해져. 후대를 위해서. 네. 욕심내지 않고 발길을 돌립니다. 어린 산삼아 무럭무럭 자라서 다시 만나자. 다시 산속을 헤매는 다른 부자. 또 뭔가 발견한 걸까요? 또다시 가던 길을 멈추는데요. 원 플러스요? 예. 원 플러스요? 산삼이요? 예. 아직 켜지 마요. 예. 어떤 거요? 여기요. 아, 이거 지금 해갈래? 예, 요게 산삼이에요. 이번엔 제대로 만났습니다. 좋아. 신받다야지 아버지. 무슨 신받다 이런 거 아니야. 아. 달인의 신중한 손길에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산삼. 아, 매우 좋네요. 오, 나왔다. 와, 쌍갈래를 뻗은 게 아주 삼으로 최고의 삼이네. 아이고. 와, 크다. 이야, 이거는 20년 정도 됐겠는데. 와. 이야, 대두가 아주 이게 대두라고 그러거든요. 2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다가 세상에 빛을 본 귀한 자태입니다. 아, 여기 또 꼬이네. 어디요? 아니, 이게 웬일입니까? 곧이어 또 한 뿔이 발견! 이거는, 산삼이에요, 또? 네, 이것도 산삼이에요. 근데, 이야, 아유. 네? 아유. 어마어마. 이, 그, 저, 천종은 이렇게 자라는 기간이 더뎌가지고, 아유, 이것도 한 17년에서 20년 되겠는데요. 잠시만요. 우와, 오늘 제대로 신봤습니다. 이 역시 신만이다, 야. 이 역시 신만이라고. 보기 힘든 산삼을 한 번에 세 뿌리나? 달인 대신 외쳐봅니다. 신봤다! 보통 왜 뿌린데 이렇게 인자로, 사람 인자로 돼 있잖아요. 예. 나는 얘 쫓아다니면서 우리 신만이 쫓아다녔지만 처음 봐, 이런 삼, 이런 건. 오, 그렇게 귀한 산삼이에요? 뭐 하실까요? 아, 아까 전에 산삼 채심할 때 옆에서 작은 게 딸려와서. 어쩌다 한 번씩 가끔 작은 산삼이 같이 딸려오기도 하는데요. 그럴 때 맛볼 수 있는 10마리만의 특급 보양식, 바로 산삼 백숙. 이야, 보기만 해도 기운이 솟는 것 같죠? 이건데?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산이 선물한 갖가지 쌈 채소들, 정말 시시해 보이죠? 거기에 빌루문지는 다이너. 돼지고기까지 준비되면. 뭐야? 그 칡잎파리입니다. 지루한. 네, 갈근 이파리. 상추가는 칡잎으로 크게 한 쌈하는 달인. 아버지는 당귀 잎으로 한 쌈. 네, 반대로 해야죠. 취향대로 골라 먹는 건강 쌈에 산삼 백숙도 통 크게 한 입. 야, 삼은 네가 먹어라. 아이고, 원래 안 주시는데. 잘 먹겠습니다. 야,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. 원래 안 준다. 너만 자연이 주는 그 먹거리가 좀 많아요. 그걸 이제 철철이 먹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건강해지지 않을까. 자연과 함께하며 건강까지 선물 받은 달인. 모두 건강하세요.